최전방 세 명의 창끝이 날카롭습니다. 양현준과 발샤 그리고 김대원 선수입니다. 구스타보는 벤치에 있는데요. 세 명은 마루와 이준호 그리고 송민규 선수. 프리킥 올라왔습니다. 공중볼 처리를 했는데요. 떨어지는 공 박자를 맞춰서 때려봤습니다만 지금은 골키퍼 송범근 선수가 쉽게 잡습니다. 약간 폴터치가 뒤로 흘렀습니다. 양현준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비로 버텼던 전북. 중앙선 넘어서 올라가는데요. 땅볼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우에요. 바로 접어놓고 바로 우에 크로스 슛점. 놓쳤어요. 옆으로 갑니다. 이준호. 아하. 그리고 그 전에 깃발도 올라갔나요? 예. 아, 옵사이드가 그 전에 떠났군요. 바로 들어갈 때. 예. 볼까요? 아, 그러네요. 예, 살짝 앞서 있었습니다.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네요. 세컨드 볼은 강원 쪽에서 잡습니다. 패스 시도 차단. 다시 전방으로 발샤. 네, 몸을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오른쪽 빈 공간에 떨어졌어요. 김대원에게 좋은 찬스가 이어졌습니다. 김대원의 크로스. 오, 네. 김대원의 크로스는 네. 송범근 선수가 쉽게 잡았습니다. 예. 나오네요. 자, 강원이 역습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몸싸움이 펼쳐졌고 세 명이 엉겨붙었는데 그대로 경기는 갑니다. 자, 강원이 수비가 박진성. 네. 전반전 한 절반 정도에 투입되는 것 같네요. 네. 대각선으로 전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멀리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전북 현대 김진규 선수였습니다. 강호는 발샤의 볼 터치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역습으로 나섭니다. 자, 네 명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강원의 역습. 할까요? 네, 발샤! 송범근 선수가 팔을 쭉 뻗으면서 막았습니다. 네. 뭐 이거는 발샤 입장에서도 충분히 때릴 만한 거리였고 위치였습니다. 네. 아, 이 전북도 정말 이 승점 3점이 얼마나 간절하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울산이 어제 비겼기 때문에. 자, 공중볼 넘어왔습니다. 박선주 진입을 했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김영빈이 버텼습니다. 류재문. 공이 흘러나가는데요. 김진호가 몸을 날리면서 긁어냈습니다. 아, 이거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예, 긴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뒷공간으로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대원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김대원! 떴습니다! 날카로운 역습을 진행해봤던 강원! 이영선의 패스. 자, 구스타보 쪽. 그러나 막아냈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어요. 오른쪽에서 다시 속도를 높여보는데요. 안쪽으로 진입. 그러나 역시 버텼습니다. 강원! 발샤에게 패스. 태클. 발샤! 발샤가 살려냈습니다! 세 명으로 진행하는 강원의 역습! 왼쪽에 발샤 그리고 탁탁탁탁! 골키퍼 송범근이 나왔습니다! 아, 잠깐 쪽에 김대원을 봤군요. 강원은 지금 오늘 컨셉이 일단 전반전을 지켰다고 봐요. 후반전에 승부수를 좀 던질 것 같은데. 자, 하프타임 때 어떤 내용들을 구상하라고 또 전달을 하게 될지요. 예, 이렇게 전반전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굳게 골문을 걸어 잠그면서 역습을 노렸던 강원과 두들겼던 전북. 하지만 골은 나지 않았습니다. 0대0입니다. 네, 좀 조심스러웠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강원이 좀 더 지키는 형태로 좀 갔고 전북은 몇몇 주전들이 좀 빠지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서로가 후반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전북 그리고 오른쪽에 강원입니다. 서민우 선수는 뭐 그냥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팀의 필요에 따라서. 땅볼로 깔았습니다. 크로스가로 맡겼고요.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굴절이 일어났습니다. 정승용의 패스. 김대원 방향을 틉니다. 자, 중앙 쪽인데요. 양현준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양현준이 이거 제대로 걸렸다면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나올 뻔했습니다. 볼이 이제 약간 좀 뒤로 왔기 때문에 과감한 공격을 시도를 해봤던 양현준 선수입니다. 양현준 한번 접고 오른쪽에서 공을 끌고 갑니다. 다시 뒤쪽으로 돌려줬고요. 이번엔 서민우 선수입니다. 서민우 선수 좋은데요.
양현준과 서민호 그리고 이정협까지 전반전보다는 그 공격의 강도가 좀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김동현이 앞으로 보내줬습니다. 또다시 김동현으로 공이 갑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김대원 중앙에는 양현준. 받고 골이 인정됐습니다. 결국 양현준 선수의 골이 인정이 되면서 강원이 1대0으로 홈에서 앞서갑니다. 이 장면에서 문제면 문제였는데 이걸 온사이드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뒤에 있었잖아요. 양현준 선수가 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없고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보에게 떨어졌어요. 구스타보 측면으로 빠지면서 구스타보 구스타보의 크로스 이정현 김대원에게 공이 떨어졌습니다. 김대원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앞쪽에는 박진섭. 김대원의 바깥발 패스. 흘렀어요. 박상규 찬스. 황봉기 허리부터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정현 선수가 흘러오는 걸 보면서 봤어요. 네. 일부러 흘렸습니다. 아, 잘 봤네요. 김대원과 이정현의 간접적인 공헌. 그리고 황문기 이제서야 웃을 수 있는 최영수 감독입니다. 태클 끊어냈습니다. 이제 강원은 다음 라운드가 포항 원정 그리고 전북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에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울산이 어제 서울과 찬스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막판에 한 골 따라갑니다. 아 근데 시간이 결국 구스타보가 떨어뜨렸고 한교원 선수가 세컨드볼을 받아 넣습니다. 이렇게 한교원 선수가 한 골을 만회를 했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 결국 강원FC가 울산을 따라가야 하는 전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강원은 오늘 전략의 승기이기도 합니다. 네. 최용수 감독이 전반전에는 상당히 두꺼운 수비를 통해서 점유율을 70% 이상을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주지 않는 전반전 경기였고 후반전 시작하면서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두 골차. 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최용수 감독과 강원의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그리고 득점까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먼저 경기의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좀 많이 밀리고 좀 좋은 경기 내용을 펼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형들이 뒤에서 자꾸 조언도 해주고 많이 뛰어주시고 희생하는 플레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에서 운 좋게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네.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반성할 게 있어요? 전반전에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좀 전반전에는 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양현준 선수가 지난번 토트넘과의 경기 때도 그랬고 강원에서도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플레이에 거침이 없고 막 딱 보면 배짱이 있다는 느낌인데요. 네.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건가요? 플레이 스타일을? 그런 스타일 좋아하기도 하는데 감독님께서 네.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라고 아하.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뺏겨도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뺏겨도 괜찮으니까 네. 더 과감하게 해라. 네, 양현준 선수의 모습을 사실 지난해부터 좀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지난해의 양현준과 올해의 양현준은 완전히 다른 선수 같거든요. 좀 어떤 네. 점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감독님께서 또 워낙 많이 기회도 주시고 많이 감독님께 많이 배워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더 성장된 모습으로 경기를 나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강원 팬분들 중에 양현준은 넥스트 박지성이다. 뭐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응원을 하시는 게 많이 나왔는데 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박지성 다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는 좀 너무 아 그래도 네. 이 피어나오는 웃음을 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영표 대표님이 제일 좋죠? 최영수 감독님이 제일 좋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요거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양현준 선수에게 올해는 제가 봐선 K리그의 저는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좀 보이는데 네. 양현준 선수의 앞으로 축구 커리어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올해가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으세요? 올해가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다. 네. 이제 이번 시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감독님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부터 시작이다. 뭐 양현준 선수의 커리어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 네. 선수로서의 목표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수로서 목표는 길게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지만 강원에서 좀 더 배우고 감독님 밑에서 좀 더 배우고 이번 시즌을 상위 스플릿이나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 각오가 잘 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춘천에 많은 홈팬들이 찾아오셨는데 끝으로 홈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보다 더 힘차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뛰면서 많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현준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는 한 또 춘천에 계속 팬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양현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뭐 이곳 춘천 송암에 오시면 항상 저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